자, 이 떡파티. 자, 오늘은 이 떡파티를 리뷰하겠습니다. 먹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은 주주면도 갑니다. 이게 어디서 쓰냐면요, 주로 카 오디오에서 외장 튜닝할 때 많이 써요. 강도도 엄청나고요. 퍼티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용해서 이제 그 우리 멘트 케이스 보강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를 믹스를 해주겠습니다. 동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유있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동화 시간이 긴 만큼 강도가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좀 더 완성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도 좀 채워줬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탈착되지 않겠죠? 그래서 탈착 예방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채워줍니다. 자, 이대로 24시간 기다립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요. 살짝 눌러서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각용 날로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자, 이것을 당겨서. 네, 우리 성질 급하신 블루캣님이 벌써 이렇게 칠을 해버리셨어요. 다듬어야죠. 예, 뿌려주세요. 됐습니다. 예. 떡갈비나 제고가. 자, 이게 뭐였지? 아, 떡파티? 에포시바퀴로 자,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라인더로 밀어낼 거예요. 혹은 평사포를 사용해서 깎아내십시오.